안녕하세요. 스타 탄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낚시협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낚시라는 건전한 스포츠를 소개하는 어떤 물고기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홍보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업로드하면 된다. 아니면은 드론을 가지고 낚시터를 가볼까? 이거를 이렇게 챙겨서 낚시터에 가라. 가보자. 자, 그러면 낚시하기를 해서 여기서 녹화 시작?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까? 동네 영상 촬영하기? 아니면 녹화를 시작해 놓고 낚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작. 자, 저를 찍어주세요. 자, 오늘은 낚시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인내의 연속인 거 아시죠? 가만히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왔어요. 아닌가요? 자, 저를 보러 와주신 저의 팬분들, 아니, 파파라치와 팬분들이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물고기가 도망가요. 조용히 해주세요. 어휴. 이거 맞겠죠?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너무 가까이에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딱이 느낌. 사진 피로감. 이게 촬영하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빨리 돌려놓겠습니다. 응? 잠깐만. 아, 너무 어렵다는데? 화났다. 오. 멘탈 붕괴. 파파라치 문제. 토할 것 같아요. 오, 잡았다. 우와. 언니, 월척이에요. 근데 언니 기분이 안 좋아. 잉어다, 우엉. 아이, 망할 배터리가. 녹화, 잠깐만. 아, 이거 끝까지 다 찍어도, 안 찍어도 되는구나. 녹화 종료. 어떻게, 졸려한다. 녹화 종료, 삑. 낚시 동영상, 아, 이렇게 되네요. 오. 다들 일로 와, 쉬어. 가방에 넣어요. 이제 집에 갈게요. 드론이 배터리가 다 돼가서 졸려한다는 게 귀엽네. 뭐지? 근데 완충인데? 뭘까? 여튼, 동영상 전송. 된 건가요? 완충 상태인데. 충전을. 아, 된다. 네, 옮겨졌네요. 이거를 여러 가지 편집을 거쳐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소나로 이거 해볼까요? 스트리밍? 뭐 하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따라오겠죠? 오, 어. 그냥 따라다녀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데도 명성이 오른다? 어? 뭐지? 왜 그래? 방금 125명 올라갔습니다. 긴장하고 있어. 왜? 아, 밥이 없어? 자, 오늘의 브이로그. 고양이 밥 주기. 밥이 있는데? 밥 먹으라고 부르기. 어, 화장실 가고 싶어 한다. 이거는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찍게 할수 있나? 우와, 800명. 좋아. 품질 좋음, 이거를 올리기. 됐다. 돈 짤랑짤랑, 좋아요. 아! 6시다. 가야겠는데요? 도돌이도 가자. 자, 제가 욕구 치트를 한번 사용할게요. 이게 이 상태로는 좀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다 올릴게요. 그냥 고양이마저도 전부 다 올리고 그러고 들어갑시다. 못 들어오나? 들어올 수 있다는데? 못 간대. 아니, 왜요? 저번이랑 똑같네. 문지기 상호작용으로는 그냥 이미 출입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와드 주디스. 저 사람은 맨날 타는 것 같은데요, 상을? 그냥 부수겠습니다. 그냥 다 튼다. 아, 이렇게 트면 안 되겠다. 에이, 그냥 이거 해. 에이, 다 들어와. 다 앉아보세요.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우와! 백소소는 잠깐만. 최근에 출연한 작품 덕분에 스타라이트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오! 언니, 드디어 상을 탔어요. 언니. 오. 수상 소감 안 하나? 가족 가방이 있대. 아니, 언니 소감하게 해주세요. 저기 나와 보세요.
구경하기만 나오네. 그래도 어쨌든 상을 탔어. 조 브리타니가 스타라이트상을 받았네. 스타라이트상을 받아야만 수상소감을 할 수 있는 건가? 와, 그래도 하나 탔네요. 야, 이 언니 인기 뭐야? 이 언니 포즈 잡고 있잖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수상하기 한다. 자, 다음은 최우수 백소소 씨 모시겠습니다. 아니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났다. 언니는 여유롭게 음료를 드시러 가시는데요. 뭐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요. 아, 됐어. 탔으니까 됐어. 엘 카르마니 하킴. 아니 왜 자꾸 약 올리듯이. 하지만 엘 카르마니 하킴은 이겼습니다. 스타라이트상을 받았거든요. 여기서도 조 브리타니는 이겼습니다. 스타라이트상을 받았거든요. 아니 어쩌라는 거야. 스타라이트상을 못 탔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쁘다고요. 됐다.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 스즈키 이즈미 씨. 좋겠다. 좀 부럽긴 하네. 이게 이제 11시에 끝나는 거죠? 와, 최우수 퍼포먼스 상. 끝났네. 아니 이번에는 우리 소나가 타려나 하고 왔는데 소소 언니가 드디어 상을 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왔네요. 자, 좋습니다. 이 차를 타고 귀가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보죠. 아,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분들 이분들 어떻게 잠시 좀 아니면 다 쓰러뜨릴까? 어디 보자. 우는 연기 이거 말고 황홀하게 만들기. 근데 바로 일어나는데? 기술 습득. 뇌세적인 모습. 됐다.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지금. 자, 좋아요. 찰칵. 아, 우리 도돌이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서. 찰칵. 좋았어. 상 탔다. 언니를 통해서 저는 매니저로서 간접 매니저 생활 잘 해봤고요. 스타 탄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트로피
확인해야겠죠? 가자, 집에 가자. 갑시다. 이거 우리 차 아니고요. 그냥 사진 찍어봤습니다. 네, 걸어서 갈게요. 이상하다. 가족 가방에 있을 거랬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가족 가방에서 상을 확인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서 트로피를 바로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없어. 없어. 안 보여.